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효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효정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박민국입니다. 이제 곧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는데 그냥 사탕만 여자친구한테 사주자니 여자친구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선물을 주자니 좀 부담스러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정남이 정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애매합니다. 이런 데이가 다가올수록 정말 애매해져요. 말은 상술이라고 하지만 이거 각종 이벤트에 선물까지 준비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애정남이 오늘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지키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화이트데이입니다. 곧 있으면 화이트데이예요. 화이트데이에는 어떻게 하느냐? 본질에 맞게 사탕만 줍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딱 정한 거예요. 여성분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고민형 배 가르지 마세요. 반지 없습니다. 어떻게 줄까? 어떻게 울까? 어떻게 감동받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사탕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애매해요. 일단 먼저 잘 보세요. 2월 15일 이후에 사귄 여성분들 사탕 없습니다. 일단 없어요. 14일날 안 준 사람 없어요. 어디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자, 이제 기간별로 얼만큼 줘야 되는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사귄 기간이 중요한데 사귄 지 6개월 이내다. 그럼 어느 만큼 주느냐? 이만큼 줍니다.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줍니다. 이게 바로 라이크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랑이라고 하긴 뭐예요. 좋아한다 라이크 사이즈예요. 남자친구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요거 넘치면 안 돼요. 딱 요 정도예요. 남자친구 손 잡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1년입니다. 1년 사귀면 어느 정도 애정이 옷을 피웠다고 볼 수 있어요. 1년은 어느 정도냐? 이 정도입니다. 1년이에요, 1년. 이게 바로 러브 사이즈입니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두 손으로 쥘 정도가 러브 사이즈입니다. 지키세요. 자, 이제 사귄 지 3년이 넘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패밀리 사이즈예요. 우리는 가족이라 이거예요. 3년 됐으면 가족입니다. 이게 패밀리 사이즈예요. 자, 이제 부부들. 사귀는 게 이 정도인데 부부는 좀 달라야 됩니다. 부부들 잘 보세요. 특히 오래 사귄 부부들, 오래 같이 산 부부들 잘 보세요. 어느 정도냐? 요겁니다. 요거예요. 하나만 주면 돼요. 주면 됩니다. 단!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줘야 되냐? 사탕 키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막둥이 생길지도 모른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사탕을 안 줘도 되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내 여자친구의 충치가 5개 이상이다. 그러면 안 줘도 됩니다. 오빠 왜 나 사탕 안 줘? 아, 해봐. 장난하냐? 이럴 땐 여자친구에게 안 주는 게 더 위안길입니다.